네, 아 여러분 트로트 장사 예 유턴 없이 직진만 하는 남자 가수 박근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대박이다 진짜. 저 방금 여기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한 절반밖에 안 계셨거든요. 갑자기 어디서 나오셨어요? 장사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. 야 여러분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? 네. 맛있게 드셨습니까? 네. 야 오늘 무슨 요일이죠 근데? 목요일이죠. 평일인데 회사 가고 학교 안 가세요?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정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. 와 지금 충남 보령군, 예 보령시죠. 야 지금 여기 보령군 앞바다에서 지금 이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흥분이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썸머 축제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데뷔하고 처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네, 2022년 보령 머드 축제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아, 근데 오늘 그거 아십니까 혹시? 진짜 핫 인사가 한 분 오셨대요. 누군지 아세요? 대박. 다인이 아직 안 뜬데. 다인아! 네, 아, 네, 오늘 혹시 예 보령 시장님이신 예 김동일 시장님 어디에 계십니까? 시장님 시장 어디 계세요? 아 시장 안녕하세요. 부대 시장님 보령군 감사합니다. 야 시장님 감사합니다. 또 시장께서 이렇게 또 받고 또 이렇게 충청도에서 근무했다고 이렇게 보령에 또 이렇게 행사도 불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시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아, 여기 또 이렇게 22년도 선거축제 이게 머드 보령 머드축제 이렇게 또 성공리에 이렇게 또 개최해 주신 또 김동일 시장님께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네, 세계적인 축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오늘따라 말씀 요시처럼 말 좀 잘하는 것 같습니까? 네, 많은 분께서 대답 안 하셔가지고 네, 잘 못하는 분도 없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또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는다고. 네, 아, 뒤에 또 아, 우리 또 짱짱한 선배님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돼가지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